조상님 설명해주세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여기 진흙탕을 지나다 배 타라는데요. 어떻게 가라는 거지? 안녕하세요. 어필의 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어필에서 인턴했던 박혜인입니다. 오늘은 정우상님이랑 저희 팝투어 갔다 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뒷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오랜만에 어필에 왔습니다. 막도? 저희가 퍼퍼에 갔던 게 언제죠? 2월. 네. 그때 되게 어렵게 갔잖아요. 가는 여행 그 계획표를 받았을 때 워크 인 더 스완프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처음 받아봐가지고 스완프를 걷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걸어야 되냐, 자기가 장비가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잠깐이면 된다는 거여서 잠깐이래요 그랬는데 밖에 진짜 자기 몸만한 가방을 메고 거기를 이제 우리가 얼마나 걸을지 몰랐던 거지. 그래서 뒷영상에 들리면 보면은 다 호산이 아! I can't do it! 네, 좀 고생을 했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렇게 어렵게 파프에 갔는데 네, 파프에 그 오지마을, 세릴마을까지 저희가 가게 된 이유가 뭐였죠? 아, 세릴마을까지? 거기가 이제 전에는 사람들이 그 여기 이분들을 인디지너스 피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 원주민, 저희가 뭐 토착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래 거기서 오랫동안 이제 살던 분들이신 거죠. 그래서 원래는 거기 숲이 되게 많았고 또 숲에서 이제 생활을 다 하셨던 분들인데, 거기 이제 팜오일 플랜테이션에 들어오면서 숲이 다 없어지면서 그냥 너무 삶이 다 이제 파괴가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근데 하필이면 그 회사가 이제 한국 기업이라서 그 이슈를 저희가 계속 대응을 해오다가 현지에 가서 직접 이제 주민들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저는 왜 가게 됐나요? 아, 그래서 생생한 목소리를 이제 담아오기 위해서 영상에 담아오기 위해서 같이 갔죠. 예. 누군가 아는 사람이 없는 한 갈 수 없는 지역이고, 그래서 제 오랜 로망이 또 막 진짜 밀림 속 해치고 이런 걷는 것 때문에 로망을 실현시켜주고, 네, 오지 가보고 싶고 이런 로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뻤는데 또 한편으론 되게 걱정이 됐던 게 그 생태적인 삶이라는 것 자체가 도시에서 평생 살아온 저한테는 되게 낯선 거고, 그래서 그걸 과연 이틀 동안 제가 이해를 하고 또 영상에도 담을 수 있을까 이 걱정이 됐었거든요. 네, 호사님도 연구해 오셨지만 그래도 좀 낯선 것들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갔을 때. 제가 가서 이제 느꼈던 게 세 개가 이제 없었는데 하나는 쓰레기통이 없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없었고 또 하나는 거울이 없었어. 맞아요. 거울이 없었어. 너무 행복했어.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전기. 전기. 우리가 이제 늘상 전기. 저는 진짜 그 전기 하이에나처럼 살았어요. 제가 막 이제 막 그 해야 되는데 노트북 배터리가 닳아가지고 아침부터 제가 혹시 전기 좀 쓸 수 있냐 그래가지고 그 발전기를 돌려주신 거예요, 마을에 있는. 우리가 나중에 그 동네 가는데 여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그랬더니 네가 전기 켜달라 그래서 발전기 돌리고 있는 거잖아. 되게 민망했는데 저는 너무 이제 전기에 중독된 사람이다라는 걸 되게 많이 생각을 했고, 쓰레기통도 우리가 갖고 간 물건을 그냥 쓰기만 하면 쓰레기가 생기니까 진짜 되게 민폐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하나 더 되게 크게 느꼈던 게, 그때 우리가 가기 전에 어떤 선물을 해야 좋아하실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막 홍삼 캔디, 막 마스크팩, 그리고 한국적인 무슨 조그만 동전 지갑 같은 거, 이런 거를 인사동을 막 돌아다니면서 다 샀는데, 그래서 되게 뿌듯했어요. 뿌듯했는데 가서 딱 드리려고 보니까 마스크팩을 드리면 이 패키징 돼 있는 그 플라스틱 덩어리들을 다 어디다 버려야 되지가 엄청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딱 느꼈죠. 너무 진짜 일회용품 이런 거에 내가 젖어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도 못했고, 우리는 훨씬 많이 버리는 건데 그냥 눈앞에 없다 그래서 사라진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 되게 와닿아서 저는 한국 돌아와서 좀 제로 웨이스트를 하려고 네, 시도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우리가 영상에서 말하려고 했던 기업의 되게 반인권적인 그런 행동들도 문제지만 이런 생태적인 삶 자체에 대한 이해가 되게 부족한데 우리가 그런 걸 알아갈 기회를 또 잃은 게 아닐까. 토착 문화가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그 뭐라 그럴까? 거기 이제 그 토착민들을 이제 묘사할 때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개발의 대상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후진적이고 많이 이제 근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을 해야 되고 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살 수 있는 상태로 와야 된다라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고 당연히 그냥 우리가 사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살게 되는 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좋은 거다라는 전제를 갖고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식민지 시대의 마인드라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도시에서 편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거는 뭐다? 기후위기를 마주하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 사실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속 가능하지가 않고, 지금 거의 죽기 직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구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너무 걱정돼요, 진짜. 너무 무섭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이 과연 좋은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그,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건데, 그런 질문은 이 사람들은 정말 그, 뭐랄까, 존재 자체로 우리들한테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우리 인류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존재들이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토착민 문화 파괴가 저희가 봤던 세릴마을 말고에도 전 세계 각지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되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착민들이 굉장히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숲이나 뭐 자원이나 땅을 이렇게 잘 이렇게 이루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은 자원들이 하필이면 토착민들이 있는 곳들에 되게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글로벌 자본들이 그런 곳에 가서 투자를 하면서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많이 파괴하고 그러면서 토착민들은 더욱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되는 거죠. 뭐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 뭐 아마존도 요새 이제 뉴스에 조금 나오는데 그런 상황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앞에 그러고 보니까 까먹고 있었는데 여기 있는 이런 물건들 중에 다 지금 보세요. 미국산, 태국산, 러시아, 헝가리, 세르비아, 미국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되게 우리나라 끼리만 지금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팝류, 그 파푸아 사람들 팝류 없이 잘 사시는 분들이고요. 다 뭐 인도네시아 내수가 됐든 아니면 수출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팝류를 굉장히 많이 이제 수입을 하고 있고 그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나는 그 팝류를 어떻게 수확했는지 관심이 없어. 그냥 나는 맛있게 먹으면 땡이야 라고 하시면은 사실은 뭐 그렇겠지만 근데 그거는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 왜냐면은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이런 먹는 그리고 쓰는 왜냐하면 팝류가 또 생활재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비누 뭐 샴푸 이런 데도 많이 들어있고 최근에는 뭐 바이오 디젤에도 이제 뭐 친환경 연료라 해가지고 많이 이제 포함이 되는 그런 추세인데 굉장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일상생활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그런 수입 자재들이 많이 들어간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마찬가지 석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해외에서 그게 다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한테 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생각한다면 이게 그냥 뭐 그날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덮어놓고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책임 있는 소비자로서의 행동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저희가 내는 세금이 또 이런 공적 자금을 맞아요. 쓰여서 여기에 투자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네네. 문제도 좀 살짝 네 법이 있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보면서 알게 된 건데 그 해외에 나가서 자원 개발 특히 이제 농업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임업 자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거를 도와주는 법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사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식민지를 이제 이렇게 서포트하는 법 같다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다 서포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 융자도 지원을 해주고 뭐 나라에서 뭐 사전조사 가는 것도 도와주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 팝류 사업에도 뭐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또 이제 농림축산부 그다음에
뭐 산림청 이런 정부 기관에서 융자를 실제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기관 투자자로서 이제 뭐 기업들의 이제 투자자로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자기가 투자를 하는 기업이 어떤 데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지, 환경 파괴라든지 인권 침해는 하는 데는 이제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이제 뭐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뭐 점점 더 나아지겠죠. 이제 아직은 조금 그런 데를 이제 많이 살펴보는 게 미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이런 공적 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오늘은 정 후보님이랑 같이 파파에 다녀온 얘기를 해봤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번 티셔츠가 짜란! 이거는 같이 갔던 그 푸사카라는 단체에서 이 파파 그 뭐지? 그 토착민들 그 권리 옹호하는 단체거든요. 거기서 지금 캠페인용으로 만든 티셔츠를 나눠주셨어요. 우리 얻었잖아 이거 레어템. 아 진짜. 그래서 뭐라고 써 있는 거죠? 인도네시아어 공부하시는 저기 우리 박현 PD님께서 좀 네 알려주실래요? 네. 화나 단 후탄 아다. 이거는 네. 땅 그리고 숲의 권리는 북한 밀레가라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는 정부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영상 보시면 거기 포스터들 막 붙어져 있거든요. 그 포스터에 적힌 문구랑 네 똑같은.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네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이.